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은 나이 들어 어떤 모습의 노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저마다의 꿈이 있는 것처럼 살고 싶은 노년의 모습도 많이들 다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은 앞으로 살아갈 노년의 모습이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지 살펴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의 노인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범상 교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서 노인의 유형을 네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노년의 모습, 첫 번째, 늙은이. 어린이의 반대말로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을 늙은이라고 하지만 그건 단순히 사전적 의미일 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늙은이라고 부를 땐 하찮게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43.4%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조사 대상인 65세 이상 성인의 43.4%가 평균 소득의 반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평균 소득도 그리 많지 않을 텐데 거기에 또 50%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사는 게 굉장히 팍팍할 게 분명합니다. 이런 생활의 고단함을 반영하듯이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 역시 3배가량 차이를 보이며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재지연합회에 따르면 폐지를 줍는 노인은 25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루 10시간 이상 폐지를 모으고 옮겨서 1만 5천원가량 손에 쥔다고 하니까 시간당 1,500원을 버는 셈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에 부리다 보니 우리 모두가 노년 생활로 꿈꾸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내면적 성장이나 여가를 보내기 위한 취미생활, 친구들과의 교류 등은 먼 나라 얘기가 되고 맙니다. 질병 앞에서 비용 때문에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봄의 대상으로 사회적 짐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지 때문에 우리 사회에 부담만 안겨주는 잉여인간, 2등 국민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분류한 유범상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절대다수가 또 곧 은퇴를 앞둔 예비 노인 인구의 절대다수가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경고합니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말입니다. 노년의 모습, 두 번째, 어르신. 어르신이라는 말에는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형이 불리는 늙은이하고는 어감부터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길에서 마주친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는 어르신 하는 호칭과도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르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아주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기보다는 자가주택이 있고 월급처럼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며 부족하다 싶은 생활비를 벌충하기 위해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는 동시에 자신의 경력을 살려 조그맣게라도 봉사활동을 합니다. 한 예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교장으로 은퇴한 68세의 김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문교사였던 경력을 살려서 초등학교가 끝나는 오후가 되면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문교실을 엽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은 김씨의 이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단순한 경비 할아버지로 대하기보다는 나눔을 실천하는 어른으로 바라봅니다. 어르신이란 바로 온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지혜롭고 현명한 할아버지와도 같은 존재라고 유 교수는 정의를 내립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나이 숫자에 맞게 자동적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어르신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노년의 모습 세 번째, 액티브 시니어. 취미와 여가 활동에 활발하고 배움에도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진 않더라도 자신의 소질을 살려 소득을 창출하는 데도 적극적인 이른바 성공한 노인의 상징이 액티브 시니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청바지를 입은 나이든 보통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족이나 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살면서 옷도 젊게 입고 자기 개발에도 힘쓰면서 인생 이모작에 매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지금껏 바쁘게 살아왔으니 지친 영혼을 위해 이제 꿈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마음껏 펼치며 살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며 삽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이 바라는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감에 벗어날 수 있는 경제력이 받쳐줘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천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노년의 모습 네 번째, 선배 시민. 선배 시민이라는 노년의 유형은 유범상 교수가 제시하는 새로운 노년의 모습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데 실천적인 노인을 상징합니다. 유 교수가 새롭게 말을 만들고 정의를 내렸지만 실상은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유 교수가 이런 노년상을 제시하는 이유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사회보장제도는 퍼주기나 비용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시민으로서 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선배 시민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한 분의 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5살의 한 씨는 하루가 바쁘게 돌아갑니다. 매일 아침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등교 도우미를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또래 노인들과 동네의 이런저런 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귀갓길에는 골목을 누비면서 쓰레기를 줍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낯설고 생소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공동체 일원으로 더 나은 공동체를 상상하고 변화시키고자 실천하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번째 노년의 모습인 선배 시민은 학력이나 재력, 경력, 재능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뜻과 의지만으로 될 수 있다고 유 교수는 강조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노년의 모습을 꿈꾸고 계십니까? 뭐가 되었든 열심히 잘 준비해서 첫 번째 노년의 모습인 늙은이가 되지는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아름답고 평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